구불구불 산길 따라 오르다 보면 도착하는 곳 해발 400m 고지. 남편 먼저 고향 산으로 들어온 지 22년. 7년 전부터는 아내도 함께 들어와 살고 있답니다. 하는 물을 갖고 오셨네. 아이고. 주려고요? 어, 저기. 예. 네, 미안하지.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해 갖고 내가 요거 구워서 주려고 요 한 장씩 사갖고 왔네. 감사합니다. 내가 뭐 먹고 싶다 한 거 있든지 뭐 저간 거 있으면은 그냥 말만 하면 갖고 오시니까. 근데 오늘 서프라이즈. 만나게 구워주세요. 오늘 특별식은 아내가 제일 좋아한다는 석화구이. 기초부야 되나? 우리 서방님이 구워줘서 맛있겠네. 감사합니다. 저 대 이 대봐. 어, 쪽 봐라. 손이 불편한 아내 상숙 씨. 맞던가? 덕분에 요즘처럼 호강하는 날이 없었답니다. 아주 줄 줄 알고 입이 오네요. 입이 와. 에이, 요거 겁나 크네. 얼른 잡자. 자, 요 대봐. 라면 주지 말고 빨리 먹어. 잘 먹네. 잘 먹어. 아버지, 응? 아버지 어머니 엄청 잘 드시는데요? 잘 먹어. 자기 나와 마셔. 어떠요? 꽈기 바쁘네. 고기 바쁘고 꽈기 바빠. 아니 자주 굽어 먹는데 올겨울에는 처음이라. 사실 부부의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온기를 띈 건 아니었답니다. 부부는 지금 두 번째 신혼 생활 중입니다. 신혼이지 신혼. 신혼이라고 알아? 신혼이요. 우리는 17년을 젊은 시절에 이렇게 젊은 시절에 떨어져 살았지. 그러니까 결혼한 지 6년 만에 몸이 아파 산골로 먼저 들어온 남편. 아내 혼자 도시에 남아 직장 생활을 하며 4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산 지 17년. 못 살겠어. 이제는 못 살겠어. 어디가 뭐 있는지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못 살겠어. 같이 죽으면 따라서 죽어버려야지 못 살아. 이제 남은 인생 서로 꼭 붙어 지내며 아내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답니다. 감나무 농장과 함께 부부가 매일같이 출퇴근한다는 산골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어, 나는 회장, 이거는 사장. 벌들은 뭐예요? 우리 직원들. 우리 직원들 수천만 명이라. 직원들 어? 수천만 명. 나는 대통령이 부럽지 않아. 우리 직원들이 겁나게 많아. 어,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을 거. 예. 달콤한 꿀을 지키는 벌이 가득한 양봉장.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하다 해도 부지런한 벌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법이죠. 내가 다 터니까, 터니까 얘네들이 딱 붙어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일어나잖아요. 겨울잠 자는 벌들 깨워 먹이도 주고 산란도 시킵니다. 유황 떡밥. 유황. 유황을 내가 넣어서 떡밥을 만들어. 만들어서 얘들 자고 나서 먹먹치잖아요. 그러니까 유황 물을 살짝 줘. 좋은 꿀을 내려면 벌들 먹이가 좋아야 하는 법. 이제 꿀 떨어지는 봄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와, 어서 와. 어, 어, 저 진짜. 아, 신 씨 고생 많아요. 어, 어, 어서 오소. 반갑네. 어, 아이고, 그래도 청칼 미고 근데 친구 아니여. 어, 돈 주고도 못 산 친구가 벌 준단디.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은 다 가르쳐 줘야 되겠지. 45년 만에 만난 군대 친구.
좋은 꿀 만드는 양봉법을 전수받으러 왔답니다. 아, 왜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건배 안 먹으셔. 꿀로 건배해봐. 친구끼리 꿀로 건배해봐. 와, 맛있네. 맛있네. 친구가 본 게 더 맛있어. 올해 들어 부부가 처음 양봉장 다녀온 날, 꿀이요? 좋은 건 항상 아내 먼저. 수술은 돼. 아까 오니까 조금만. 수술은 요 자리에다 바르면 살이 부들부들해져. 촉촉해야죠, 부들부들. 남편의 지극정성에 아내는 힘들지만은 않답니다. 최고요? 자랑 한번 해봐, 신랑 자랑. 신랑 최고. 아,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또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아픈 부위 있으면 서로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이렇게 서로 해야지. 그래야지 부부지.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에도 꿀 떨어지는 일상을 사는 이유입니다.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남편 금옥 씨가 아내 상숙 씨를 위해 강가로 나왔습니다. 아니, 뭐 잡으러 오시는 거예요? 뭐 잡으셨어요? 잉어 잡으러요. 철이고 살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우리 친구 또 옛날 동문 시절을 생각해서 네. 한번 잘 잡아보게. 그래, 잡아보자. 파이팅! 네. 아버지 땅으로 갔어요. 바람이 날아가, 바람에 철이 날아가. 일단 호기롭게 낚싯대는 던져보지만. 누가 실이 엉켜버렸냐, 실이 엉켜버려. 바늘이 떨어져 버렸어. 당겨보니까 바늘이 없네. 거기가 겁나 큰 놈 있는가 봐. 바늘을 꼴까닥 해버렸어요. 우리가 완전히 당했네, 거기한테. 거기가 우리를 낚은 것 같아요. 고기가 사람을 낚는 건지 사람이 고기를 낚는 건지 낚싯대만 던져놓고 하세월. 이거 잉어 이거 추워서 다 어디 들어간 거 아니야? 어 친구 이제 그만하고 가세. 강가 잉어들 얼굴도 못 보고 돌아서지만 다음을 기약하는 수밖에요. 그래서 올겨울 아내 보양식 메뉴는 꿩 대신 닭, 잉어 대신 맥입니다. 기술이 없어 못 잡았어. 그게 사다가 대신 맥이라 해주려고. 근데 살이 통통해가지고, 살 통통해갖고. 물 저거 하고 네. 물 빼고 네, 고기만 아내 총 지휘하에 남편 금옥 씨가 직접 끓여내는 물기 매운탕. 내가 이제 조금만 더 아프면 자기 이제 일류 요리사 되겠어. 그렇고 깊은 맛 내려면 뜨거운 불 위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한 법이죠. 기다리는 시간에 자 그래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어쩌면 떨어져 지낸 시간만큼 더 간절하게 소중함을 느끼게 됐을지도 모르죠.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riding fence. 정말 육질이 틀리네. 아 정말 맛있네. 역시 그거 많이 드시고 빨리 나으셔. 네.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온기 속에서 부부의 인생도 사랑도 이 겨울과 함께 깊어갑니다.